완벽한 복수까지 끝마치고 프랑스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나치의 상징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아, 저 국기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아, 에펠탑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아... 에펠탑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모두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뒀어요. 아... 복수에 미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부 프랑스인들은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직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습니다. 에펠탑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잘랐어요. 자르고 승강기 스위치까지 부숴버립니다. 우와. 덕분에 히틀러는 에펠탑을 오르지 못하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 못 올라갔어. 그래서 프랑스는 정복했지만 에펠탑은 정복 못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 다행히 못 올라갔네. 하지만 자기가 못 올라가도 뭐 시키는 거 쉽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길 예. 기어 올라가게 시킨 예. 거예요? 야. 나치 독일군이 1,5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 나치 깃발을 꽂고야만. 와, 엘리베이터도 없이. 야, 승진 시켜 줘야 돼. 정말 진념이 대담하죠. 남부람 박사님, 에펠탑 부술라 그랬다면. 그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파리의 정신을 담아서 만국박람회용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네. 딱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기다가 독일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물 붙여놓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Deutschland Gist of Allen Franten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프랑스인 못 올라가게 하고 자기들만 올라가요. 게다가 이들은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영웅들의 기념비와 동상까지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좋네.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에 나치 깃발을 걸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히틀러는 또 다른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뭐죠? 바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문화예술품을 약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파리에 들어가는 독일군 부대에 특별한 부대를 섞어 보냈는데 ERR이라 불리는 일명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였어요. 약탈하기 위한 부대까지 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문화재 약탈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의 관장이 히틀러를 위한 미술 작품과 여타 예술품 컬렉션 목록을 이렇게 미리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가 미술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작품을 압류하거나 약탈했습니다. 예술품 훔치고 있네요. 네. 뭐 어디서 뜯어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도둑질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이 예술품을 약탈하는 부대까지 만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과거 미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프랑스는 예술품의 보고와도 같았고 프랑스 침공은 곧 프랑스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예술품 약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예술품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미리 소를 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술품이 모여 있는 한 장소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로브르. 아, 맞습니다. 네. 퀴즈에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퀴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저희 얼마 전에 배운 게 생각나서. 예, 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아,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인 밀로의 비너스 등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유명 작품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리 손을 썼구나. 네, 맞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프랑스가 독일군의 그 쳐들어오기 전에 점령하기 직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루브르 박물관은 문을 굳게 닫고 박물관장의 지시 아래 작품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와. 그리고는 총 1,862개의 나무 상자에 실어서 박물관 밖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 작품들을 실은 차량들 모두 200여 대가 전국 200대. 각지에 여러 성, 수도원, 미술관 등으로 작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나리자를 비롯한 유명 작품 3,600여 점은 무사히 루브르 박물관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와. 아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 작품들을 잘 지켰는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 물론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꽁꽁 숨기는 건 불가능했죠. 예.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당대 프랑스의 예술품 콜렉터로 손꼽히는 상류층 가문들이 소유한 작품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거든요. 이때 빼앗은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한번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피카소? 예, 맞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대표적인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상이 소유한 작품들이었지만 독일군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소유한 고흐 작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천재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를 운영하는 베른하임 쥐엔느 가문이 소유한 역시 반 고흐 작품입니다. 이 가문은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이 작품을 포함해서 세잔, 마네,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을 프랑스 남쪽 성으로 옮겨서 다락방에 숨겨놨지만 결국 모조리 빼앗기고 저택은 불태워졌어요. 이렇게 개인 소장품은 물론 프랑스의 오래된 성당과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들까지 총 약 2만 2천 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히틀러와 나치 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가 이렇게 약탈해간 예술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히틀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작품들을 보관했습니다. 어? 어디지? 예, 대체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자기 집. 본인 미술관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성이나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진 곳도 있었지만 몰래 보관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냅니다. 어딜까? 저게 뭐지? 지하창고? 이곳들은 바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있는 소금광산입니다. 이야, 광산에? 예, 히틀러는 이 소금광산들이 산 안쪽 깊숙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적들이 찾기도 어렵고 공중폭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오스트리아 소금광산 안에만 약 8천여 개의 그림과 조각품을 숨겨놨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는 예술품들 말고는 또 프랑스한테 가져간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히틀러는 이렇게 예술품을 약탈하는 특수부대 외에도 와인 휘러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을 군대와 함께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와인? 와인이면 와인이네요. 와인 휘러는 프랑스의 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감별해서 독일로 보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와인 수입상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가치를 잘 아는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의 최고급 샴페인과 와인을 독일로 실어 날랐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40만 병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안에 조금 조금씩 독을 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온 와인을 히틀러는 주로 알프스가 보이는 해발 약 1800m 높이의 바위산 별장 부근에 저장해 놨는데 이곳에 둔 와인은 무려 50만 병에 달했습니다. 아니, 50만 병을 평생 먹어서 다 못 먹을 양이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이 와인들을 나치들의, 특히 나치 간부들 단교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아, 회식때 쓰려고. 회식? 나치 회식. 네. 히틀러는 외교 행사라든가 귀빈들과의 파티 자리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프랑스의 이 고급 와인을 올려서 흥을 돋웠습니다. 아, 저 그냥 막 뿌렸겠네요. 아니, 그럼 남보람 박사님 네. 50만 병이나 넘는 와인을 마시는 데만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도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 돈도 있었어요. 돈? 대팔아요? 수출하려고? 팔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 인구의 20%가 와인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어주면 경제를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금전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 와인이 전쟁이 났을 때는 세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물 대신이에요. 그 다음은 약 대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장에서 이 억눌린 욕망을 나가게 해줄 분출구가 하나는 필요한데 병사들한테 이 와인 주고 술 주고 해가지고 그 욕망을 풀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유 작가님 그러면 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 이 와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맞아요. 이 와인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저항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유서 깊은 라투르 다르장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은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 있는데 그곳 식당 주인은 나치치아에서 독일군에게 와인이 약탈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지하 저장고에 벽을 쌓은 다음에 2만 병에 달하는 고급 와인들을 다 숨겨놨대요. 그리고 지하 저장고를 닫고 그거를 이제 좀 혼선을 빚기 위해 8만 병의 일반 와인을 이제 위장을 시켜놨다고 해요. 고급을 숨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고급 와인들을 귀한 것들은 이제 지켜낼 수 있었어요. 교수님, 근데 나치 독일군이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약탈해 갈 때 우리 프랑스 정부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예, 프랑스 정부는 그걸 이제 거부하기는커녕 나치 독일의 최고급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프랑스 와인 상인들에게 독일로 보내는 와인 배송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더 많은 와인을 보내기 위해서 프랑스 내의 와인 소비를 줄이려고 꼼수까지 동원했어요. 바쁘셨네, 바쁘셨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와인에 세금을 막 엄청 붙인 세금.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바로 프랑스 전역에 알코올 광고를, 그러니까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주하는 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정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 편인 거야? 근데 예. 프랑스 정부는 왜 이렇게 독일에 협조적인 거죠? 예, 그 이유는 자유지역에 세워진 비시 프랑스 체제의 수장 그 빼땡이 일찌감치 히틀러를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C'est librement que je me suis rendu à l'invitation du Führer. Je n'ai subi de sa part aucun diktat, aucune presse à tous ceux qui attendent aujourd'hui le salut de la France. Je cadre d'une activité constructive du nouvel ordre européen que j'entre aujourd'hui dans la voie de la collaboration. Cette collaboration doit être sincère. Elle doit être exclusive de toute pensée d'agression. Elle doit comporter un effort patient et confiant. 야, 저렇게까지. 빼땡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프랑스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와,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빼땡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나치 독일군에 순응하면서 그들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프랑스 측이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 다 부시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 그래요. 남보람 박사님, 이때 그 빼땡처럼 나치 독일에 협력적이었던 사람이 있나요? 많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사 엘사 있어요. 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사 시사. 네. 이런 데는 나치 장교들 부인 옷 만들어주고 이 빼탱의 흉상, 뭐 오늘날 말하자면 굿즈를 한 2,500개를 만들어줘가지고 혜택을 입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알사 있어요. 여기도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거든요. 전시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의 부품을 생산해야 되고 집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협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다. 진짜. 맞아요. 자, 유 작가님. 네. 나치 독일에도 협력한 이들을 가리키는 프랑스어가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콜라보라는 단어. 콜라보. 네, 콜라보가? 익숙하시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원래 콜라보 하토흐라는 협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시기에는 콜라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독일에 협력한 사람, 그리고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콜라보.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좀 모욕적인 요구로 사용됩니다. 와, 그러면 뭐 가수도 이렇게 콜라보 많이 하는데 네. 프랑스에 가서 콜라보 하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난 얘기네. 그 어법을 좀 그 문장을 잘 써야겠죠. 신기하네. 예,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에 저지른 세 번째 만행은 바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인들이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 빼앗아갔는데요. 바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제재였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예. 아니, 하다가 음식은 왜 뺏어가요? 당시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은 프랑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점령지는 물론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은 비시 프랑스까지 빵의 제조를 줄이고 빵에 들어가는 고물까지 법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아니, 빵의 나라에서 콩도 못 먹게 하면 너무 열받죠. 혜성이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 저 바게트가 주식인데.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식품의 양을 달리에 배급했죠. 이게 뭐야? 뭐야? 예, 이건 프랑스의 한 여성이 배급으로 받은 빵 두 조각입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숫자도 써 있는데 50g이에요, 네. 저게? 맞습니다. 불과 50g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빵을 배급받은 여성은 하루에 식빵 반 조각보다 약간 더 많은. 그걸 하루에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배급된. 그러니까 이만큼만 살 수 있다. 와, 진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네. 그리고 독일군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료마저도 제한을 했습니다. 프랑스 발전소 가동이 원래 나치 독일 점령 전과 비교해서 점령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료조차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다닐 기름도 없어서 거리에는 이제 자동차가 서 있고 뭐 인력거나 자전거들이 이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 퇴보해버리네. 네. 싫다 진짜.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나치 독일의 수탈에 프랑스 내의 물자가 부족해지자 프랑스인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물자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해서 이제 신발 밑창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천이 부족해서 치마를 좁게 그리고 약간 더 짧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낙하산, 밧줄, 그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비단, 스타킹까지도 다 가져간 탓에 프랑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끔 다리에 검정색 가루를 발랐어요. 심지어 종아리에 검은 선을 그어서 스타킹에 있는 선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문화와 예술, 미식과 패션의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나치가 점령하고 나서는 모든 게 너무 초라해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나치 독일이 이제 물자 제한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 이상은. 사실 이것까지는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인들을 탄압했거든요. 또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해인 1940년 말에 파리에 살았던 그 한 엔지니어인데요. 자크 봉세르장이라는 인물이 독일군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 같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필이면 자크 봉세르장 굉장히 키가 컸대요. 키가 커서 곧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파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벌금형, 벌금형. 네, 벌금형. 예. 하지만 그의 처벌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파리의 엔지니어 자크 봉세르장은 독일군에게 폭력 행위를 한 죄로 독일 군사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총살되었다. 예, 당시 사형 집행을 알리는 포스터로 독일군은 그의 처형을 여기 보듯이 대대적으로 알렸고요. 이후에도 프랑스인에 대한 나치 독일군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야, 이러면은